wiener. But I gotta keep an eye out for Selena. Beauty, beauty and the beast. Beauty from the east. Beautiful confessions to the priest. Beast, beauty from the streets. Beetle get deceased. Every time beauty on the beat. Beat. Body rock. Yeah. Yeah. Oh, yeah. I wanna feel yeah. your body. Why am I holding on? We knew this.
day would come. We knew it all along. How did it come so fast? This is our last night, but it's late and I'm trying not to sleep, 'cause I know2013 엔젤리너스 브레스타 월드 그랑프리 오늘 파이널 리그입니다. 네,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미파이널을 진출한 12명의 선수들이 경연을 했었고요. 바로 어제까지 세미파이널을 마치고 6명의 선수가 파이널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12명의 세미파이널 선수 중에 6명이 해외 선수였었는데요. 그 중에 한국 선수 4명 그리고 해외 선수 2명이 바로 오늘 파이널 리그에서 경연을 펼치게 됩니다. 네, 2008년부터 시작된 엔젤리너스 바리스타 대회. 올해부터는 세계 각국의 바리스타를 초청해서 2013 엔젤리너스 바리스타 월드 그랑프리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본 대회 ABWG는 주식회사 롯데리아 엔젤리너스가 주최하고 많은 협찬사들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공식 머신 나신발리를 지원해주신 롯데기공, 공식 시럽 모닌을 지원해주신 주식회사 BMP코리아, 롯데푸드, 주식회사 HLI. 부상협찬에는 하나통상과 우리비에서 후원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경연대 제작협찬에는 주식회사 예담, YTF, SS캠프. 유니폼 협찬에는 주식회사 임상, 그리고 우일수산과 준일산업 주식회사 브리타에서 후원해주셨습니다. 네, ABWG 2013은 공식 홈페이지 AVWG2013CO.KR과 엔젤리너스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겠습니다. Action. When you hear this in the club, you're gonna turn the shit up. You're gonna turn the shit up. You're gonna turn the shit up. When we up in the club, all eyes on us. All eyes on us. All eyes on us. See the boys in the club. They watching us. They watching us. They watching us. Everybody in the club. All eyes on us. All eyes on us. All eyes on us. I wanna scream and shout and let it all out. And scream and shout and let it out. We saying oh, we oh, we oh, we oh. We saying oh, we oh, we oh, we oh. I wanna scream and shout and let it all out. And scream and shout and let it out. We saying oh, we oh, we oh, we oh. You are now, now, rockin' with Will.i.am and Britney, bitch. 네, 2013 엔젤리너스 바리스타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입니다.
지금 1번 참가자 박승규 선수가 준비 시간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준비 시간 15분 정도. 그리고 준비가 완료가 되면 잠시 박승규 선수와 인터뷰를 하고 파이널 경기 첫 번째 경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PG그래피티 소속 박승규 선수가 준비 시간을 완료했습니다. 네, ABWG 2013 파이널입니다. 네. 첫 번째 경기고요. 박승규 선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째 날 네. 첫 번째 선수였어요. 맞죠? 맞아요. 그리고 오늘 결승전에 또 첫 번째 선수입니다. 네. 1이라는 숫자 기분이 좋죠? 왠지 오늘 시상식에도 1이라는 숫자로 불려지면 네. 얼마나 좋을까요? 예. 하지만 저는 약간 행운을 빌어봅니다. 1이라는 숫자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오늘 결승전이고 제가 첫 번째 선수이기 때문에 기억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네. 바로 또 위에 전시 부스가 있어서 바로 예. 일을 하러 갔다고 하셨어요. 네. 준비 시간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어떻게, 지금 컨디션이 어떤가요? 컨디션 그냥 괜찮아요. 네. 역시 우리 선수들 답은 굉장히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네. 제가 어떻게 애드립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컨디션 좋다고 하셨고 네. 자, 오늘 좀 첫 번째 날 첫 번째 순서라서 그런지 약간 사람들이 많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앞에 계신 분들은 혹시 응원하러 오신 분들인가요? 네. 네, 맞아요. 네, 응원하러 오신 분께 좀 길게 네. 감사의 한마디, 그리고 감사의 한마디와 또 자신감 있게 오늘 경기 어떻게 진행하겠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뭐 예, 기존에 하던 대로. 네, 예. 기존에 하던 대로 예. 열심히. 기존에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아, 아닙니다. 네, 하는 걸로. 그리고 네.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네. 바로 파이널, 세미파이널보다 오늘 좀 더 자신감 있게 할 자신이 있는 거죠? 열심히 해야겠죠. 네, 열심히. 일단,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리스타, 어떻게, 저는 궁금해요. 어떻게 처음 커피라는 걸 좋아하게 되고 또 그걸 직업으로 삼는 그런 계기가 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리스타를 꿈꾸는 친구들에게도 한 두 마디 이상 해주신다면 네. 네. 맛있게 라떼아트 보고서 이제 커피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커피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그 저는 바리스타는 상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자기 자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성실하게 그거 이해 뭐 대회 같은 데 나와서 뭐 좋은 성적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게 이제 자기의 가치를 좀 올리는 건데 대회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뜻대로 되지도 않고 네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네. 너무 이렇게 주눅들지 않기를 바래요. 그리고 네. 대회라는 거는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느 누군가에게 기억이 남는 시연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늘 성적이 안 좋아도 뭐 저의 시연을 본 사람들이 저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제 창의적인 모습을 보여줄지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해서 네, 포커스는 제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그런 시연 하는 게 와 이렇게 박승기 선수가 네. 말씀을 잘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데 그동안 단답형으로 저에게 네. 답을 주셨습니다. 대회를 나오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걸 보여줬다면 후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승기 선수 이런 커피에 이런 철학을 담고 있는 선수였네요. 네. 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에도 그런 철학이 꼭 들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박승기 선수의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 박승기 선수 경연부터 파이널 대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파이널 리그 심사위원님들이 입장하시면 박승기 선수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승희 선수 긴장 푸시고요. 늘 하던 대로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인데요. 처음 카페 라떼를 보고 바리스타가 되기로 결정하셨다는 우리 박성규 선수.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곧 준비를 하고 입장을 하시면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그래피티 소속 박성규 선수. 네, 선전을 기원합니다. 이제 심사위원들이 입장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파이널 리그 심사위원님들께서는 심사위원장님의 김광선, 장용철, 김길진 심사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테크니컬 저지는 유승신, 김정섭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감각평가 심사위원장님은요. 루마니아에서 실비아 콘스탄틴, 그리고 미국에서 윌 후첸스, 그리고 케냐에서 존 마카우, 그리고 스페인에서 엘리자베스 세레노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I'm going to introduce our sensory judges, Sylvia Constantine from Romania, and Will Huchens from America, and John Macau from Kenya, and Elizabeth Snerio from Spain. Start 해도 될까요? 네, 음악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Time. 네,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박승규입니다. 저는 오늘 스위니스의 포커스를 맞춘 커피를 준비해드리려고 합니다. 스위니스는 신맛과 단맛의 균형이 잘 이루어진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스페셜한 커피이며 바로 온드라스 돈 아마도 농장의 파카스 커피입니다. 저는 돈 아마도 농장의 맛이 다른 파카스 2종을 블렌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커피를 테이스팅하면서 앞서 말한 그 스위니스가 훌륭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위니스는 지대와 토양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높은 지대는 체리가 가지고 있는 산이 변하게 되어 복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 아마도 농장의 토양은 화산재입니다. 공기를 품은 화산재로 인해 토양의 공간을 만들어 기후변화의 적응력을 높이고 물을 가두어 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이 능력은 체리가 익어간 동안 풍부한 양분을 공급할 수 있어 훌륭한 복합성과 스위니스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잘 익은 체리를 수확하여 마이크로 펄핑을 진행합니다. 마이크로 펄핑은 유니포머티를 균일하게 만들어주며 별점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클린과 스윗이 특징입니다. 이 커피는 훌륭한 스위니스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보여드릴 커피는 추출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출의 초반부는 커피의 아로마와 수용성 묻히는 애시디티가 추출이 되고 중후반부로 갈수록 비터스윗이 추출이 됩니다. 커피를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은 틀려지게 되는데요. 훌륭한 커피를 선택했다면 그다음 그 커피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드린 커피는 신맛이 강해지거나 혹은 비터한 맛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추출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데요. 추출의 밸런스는 에스프레소를 다섯 단계로 나눴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잔은 물에 잘 녹는 고형물 성분이 추출이 되어 진한 맛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잔은 오이 및 아로마, 세 번째 잔은 크레마미 슈가브라니, 네 번째, 다섯 번째 잔은 비터스윗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추출 밸런스를 맞췄을 때 미디움 애시티, 그리고 미디움 스윗, 그리고 미디움 바디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 에스프레소는 온도에 따라 그 임팩트를 디테일하게 줄 수 있는데요. 이 에스프레소는 두 번에 나눠서 드셔야 합니다. 이 방식은 크레마 체크 후 첫 모금에 트로피컬 플레이버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 후 스푼으로 약 10회 정도를 저어 순간 온도를 낮춰줍니다. 그러면 애프리콧 애시디티와 시키한 텍스처, 카카오 비터의 애프터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에스프레소는 이런 방식으로 드셔주면 됩니다. 음료는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시그니처 1번, 2번 순서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신 스푼은 빈잔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에스프레소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로피컬 플레이버와 애프리코 애시디티, 실키한 텍스처, 카카오 비터의 애프터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이제 카푸치노를 준비해드릴 텐데요. 제 카푸치노는 에스프레소에서 느껴졌던 트로피컬 플레이버는 우유를 만나 버터스카치의 플레이버, 망고의 스위니스, 실키한 텍스처, 카라멜의 애프터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럼 카푸치노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카푸치노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터스카치 플레이버, 망고의 스위니스, 실키한 텍스처, 카라멜의 애프터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지대로 인한 버터스카치의 플레이버, 화산재 토양과 지방 함량이 높은 우유로 인해 망고의 스윗니스, 스티밍으로 인한 실키한 텍스처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시그니처 1번 차시입니다. 첫 번째 창작 메뉴를 준비해 드릴 텐데요. 제 첫 번째 창작 메뉴는 비터스윗을 표현한 아이스 메뉴입니다. 비터스윗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로마, 마우스피스, 스윗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잔에 카카오 향을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향은 음료를 마시고 나면 애프터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마우스백과 스윗을 만든 재료와 커피를 질 속에 넣어 믹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백과 스윗을 표현하기 위해 우유 그리고 바나나 퓨레 모닝 시럽입니다. 그리고 버터크림 그리고 소량의 카카오빈과 사탕수수를 넣어 만든 소량의 시럽 소량의 소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량의 소금은 대비현상을 일으켜 미각적으로 피니스를 극대화시켜줍니다. 질소기로 믹싱하는 이유는 더 빠른, 더 시원한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질소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파클링을 넣을 건데요. 스파클링은 비터스윗을 부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잔에 카카오가루를 묻힐 텐데요. 카카오가루는 비터스윗의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주 살짝만 묻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료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료는 세 번에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묵직한 마우스피가 스윗니스 그리고 애프터에서 느껴지는 비터스윗을 느껴주면 됩니다. 비터와 비터스윗은 분명 다른 존재입니다. 비터스윗은 생두, 로스팅, 추출 이 세 가지의 밸런스가 맞았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마지막 시그니처 2번 샷입니다.
자, 마지막 창작 메뉴를 준비해 드릴 텐데요. 마지막 창작 메뉴는 커피가 자라면서 생긴 향과 로스팅으로 인한 향을 표현한 아이스 메뉴입니다. 생두가 커피가 자라면서 생긴 향을 만들기 위해 시나몬을, 로스팅으로 인한 향을 만들기 위해 로스팅된 헤이즐넛 빈과 바닐라 빈을 사용할 겁니다. 장시간 소유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기농 설탕에 열을 가해 카라멜화를 시켜줍니다. 유기농 설탕은 비정제 설탕입니다. 이내 함량은 높고 당도가 낮습니다. 그만큼 너트한 느낌이 강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후 물을 부은 다음 로스팅한 헤이즐넛 빈과 바닐라 빈을 넣어 약불에서 약 20분간 카라멜화를 시킵니다. 그 후 마무리 단계 3분 전에 시나몬과 에스프레소를 넣어 향을 입히게 됩니다. 이렇게 저온에서 숙성을 시킨 후 이틀간 보관하게 됩니다. 전 이렇게 만들어진 소량의 시럽과 에스프레소를 믹싱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럽에 레시틴을 넣어 에멀전을 진행해 거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품은 제가 부각시키고 싶은 향들을 가지고 있어 음료를 마실 때 노우즈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시나몬으로 인해 이 커피가 자라면서 생긴 향을, 로스팅된 헤이즐넛 빈과 바닐라 빈으로 인해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슈가 브라우닝을,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애시티를 느끼시게 됩니다. 제 창작 메뉴는 어떤 시럽보다 커피의 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게 좋습니다. 스페셜티 커피랑 어떤 시럽으로 그 맛을 감춰서 창작 메뉴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음식 역사에서 커피를 비롯한 대부분의 것들은 공통 과제로 보다 뛰어난 맛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바로 스윗리스입니다. 그런 스윗리스를 만들어내고 찾고 바리스타의 본연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드린 음료는 끝이 났고요. 저는 머신을 종료, 시연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리스타 박승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AVWG 2013 파이널 대회 첫 번째 참가자 커피 그래피티 소속 박승기 선수가 바로 경기를 종료를 했습니다. 네, 자신감 있는 프레젠테이션 정말 멋졌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진행됐던 세미 파이널에서 종료 안 했습니다. 네, 종료 안 했습니다. 종료 전입니다. 시간이 지나요. 생각이 더 불어 나이클럽 VVIP룸에 매일 영혼 없는 여자들이 넉넉히 대기 좋은 심지죠 나는 말하고 있는 거 Where's the love 무조건 돈이 뭐 케이지 Yeah I don't give a dang about your body 적게 봤자 하는 애들 going in the beat 가슴보다 마음이 더 육덕진 타입을 I'm body Girl you can throw it in the beat 돈보다 더 자기 고집 있는 애 몸보다 말에 더 감동 있는 애 Girl let me get you some 너가 뭐 원하건 너가 나의 기준선 통과하면 you deserve it 내 곁으로 섹시한 널 과시하지 않아 네가 진짜 여자야 넌 진조 있는 girl 진조 있는 girl 항상 바쁜 몸 그래도 나를 보지 않은 말아 진짜 여자야 넌 진조 있는 girl 진조 있는 girl A real lady 말려도 일 나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닌 나 같은 남자 A real lady 아무나 안 만나 절실하게 필요해 나 같은 남자 독립적인 여자 관순이 누나같이 고양이 같아 늘 발로 탁지 늦잠을 잘 때 직접 찾아와서 깨워 yeah.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나 몰래 배워 내 곁으로 섹시한 걸 과시하지 않아 네가 진짜 여자야 넌 진짜 있는 거 네, BWG 2013 박승기 선수가 이제 막 경기를 종료했습니다. 네, 박승기 선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잠시 인터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승기 선수 드디어 파이널까지 경기를 종료를 했습니다. 지금 네. 마음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홀가분하신가요? 아니면 만족스러우신가요? 일본해가지고 괜히 손 떨어가지고 손을 떠셨다고? 어, 예. 그 자신감 있는 모습이 왜 손을 떠셨을까? 네. 그 머신 특성상 네네. 빠르게 추출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네네. 약간 타이트하게 하니까 네네. 그 테크닉에서 네네. 추출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네네. 약간 이제 약간의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아. 예. 근데 어쨌든 네. 잘 끝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저는 멋지게 잘 봤습니다. 박승기 네. 선수. 마지막으로 우리 응원하러 오신 우리 분들께 한마디 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네. 혹시 다시 부스로 또 돌아가셔야 되나요? 예, 부스 가서 일해야죠. 예, 3층에 있습니다. 네, 박승기 선수를 예. 보고 싶으신 분들은 3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경기가 끝난 후에 이곳에서 시상식과 폐의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함께 지켜보시고 또 누가 최종 우승자가 될지 마음속으로 점수를 매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승기 선수 보내드릴게요. 네. 여러분 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스테이션 두 번째 스테이션에서는 선수가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준비 시간이 끝난 후에 인터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 엔젤리너스 바리스타 월드 그랑프리 세 번째 날 이제 결승 대회입니다. 이제 세미파이널에 진출한 12명의 선수가 그제 그리고 어제 이틀에 걸쳐서 경연을 펼쳤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6명의 파이널 진출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한국 선수 4명 그리고 해외 선수 2명이 오늘 총 6명이 파이널 대회에서 경연을 펼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활발하게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자, 로날드 바레르 선수가 두 번째 스테이션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모두 집기들을 내리고 난 후에 준비 시간이 시작되면 15분 동안 본인의 동선에 맞게 기구들을 배치를 할 건데요. 이 준비 시간이 끝나고 난 후에 우리 콜롬비아 프로카페콜 SA 소속 로날드 바레로 선수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8년부터 시작된 엔젤리너스 바리스타 대회. 올해부터는 세계 각국의 바리스타를 초청해서 2013 엔젤리너스 바리스타 월드 그랑프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파이널에 진출한 선수 중에 총 6명이 해외 선수였는데요. 루마니아, 인도네시아, 케냐, 콜롬비아 등 세계 유명 바리스타와 함께하는 ABWG. 여러분의 많은 관심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선수 4명 그리고 해외 선수 2명이 파이널 리그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6명의 선수들의 경연이 모두 끝나고 난 후에는 시상식과 폐회식이 바로 이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함께 관람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도 점수를 매겨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요. 본 대회 ABWG는 주식회사 롯데리아 엔젤리너스가 주최하고 많은 협찬사들이 도와주셨습니다. 협찬사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공식 머신 나심발리를 지원해주신 롯데기공, 그리고 공식 시럽 모닌을 지원해주신 주식회사 BMP코리아 롯데푸드, 주식회사 HLI. 부상 협찬에는 하나통상 우리비, 경연대 제작 협찬에는 주식회사 예담, YTF, SS캠프, 그리고 예쁜 유니폼을 협찬해주신 주식회사 임상, 그리고 우일수산과 준일산업주식회사 브리타에서 후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랫동안 함께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TGIF와 엔젤리너스 커피, 롯데리아 크리스피 도넛에서 이렇게 많은 상품권을 후원해주고 계시는데요. 함께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대회 중간중간에 여러분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할당량이 이 정도예요. 한 손으로 들기도 어려울 만큼. Yes.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두 번째 선수, 콜롬비아 선수가 두 번째 스테이션에서 지금 집기들을 내리고 잠시 후에 준비 시간을 거쳐서 경연을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네, 바리스타 대회 처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분께 또 대회 진행 방법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엔젤리너스 바리스타 월드 그랑프리는요, 각 참가자에게 주어진 시간, 준비 시간이 일단 15분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경연 시간은 25분이 할당이 되겠는데요. 이 준비 시간 15분 동안에는 참가자는 그라인더 위에 세팅을 하고 본인의 시연 컨셉에 맞게 준비한 물건들을 본인의 동선에 맞게 차례차례 배열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15분 동안 경연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특별 다른 바리스타 대회와는 달리 ABWG에서는 심사위원회 심사가 없습니다. 이미 엄청난 경쟁을 뚫고 올라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심사위원회 심사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연 시간 25분 동안에는요, 총 16잔의 커피를 만들게 되는데요. 먼저 에스프레소 4잔, 그리고 카푸치노 4잔, 그리고 공식 후원 모닝 시럽이 들어있는 창작 음료 4잔을 만들게 되겠고요. 그리고 자율적인 재료로 만든 창작 음료 4잔, 그래서 총 16잔을 25분 동안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제조를 한 커피를요, 감각평가, 센서리 심사위원에게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심사위원이 4명이기 때문에 각 커피를 4잔씩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커피를 만드는 동안 기술적인 모든 동작들이나 청결 상태, 그리고 커피 낭비 등은 테크니컬 심사를 통해서 평가가 되겠습니다. 네, 대회가 시작되면 이 바리스타들이 커피 제조 기술과 경연 컨셉을 담은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커피를 제조하게 됩니다. 이 프리젠테이션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생동감이 있는 대회를 관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본 대회는 공식 홈페이지 abwg2013.co.kr과 엔젤리너스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엔젤리나 슈퍼스타 월드 그랑프리 오늘 파이널 6명의 선수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맞아요. 두 번째 스테이션에서 프로카페콜 SA 소속 콜롬비아 로날드 바레로 선수가 지금 준비 시간을 막 마쳤습니다. 이제 곧 경연에 들어갈 텐데요. 경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콜롬비아 로날드 바레로 선수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날드 선수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파이널에 오신 것을 진짜 환영합니다. Muchas gracias. Gracias. 네. 감사합니다. 지금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정말 사진도 찍고 정말 여유로운 모습이었어요.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Primero que todo, muchas gracias. Yo creo que la invitación, gracias a Howley, que fue la que me invitó a la competencia. Gracias a las personas que nos están apoyando. La gente de Corea que nos está apoyando y haciendo fuerza. Creo que eso es lo que más me llevo pues, en el corazón, que vengo de un país un poco lejos. Pero siento un calor humano muy agradable acá en Corea. 이제 오늘 한국에 이렇게 자기가 이제 콜롬비아의 먼 나라에서 한국까지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신을 응원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더 편하게 이 경연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도 또 그에 보답해서 더욱더 맛있는 커피를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아, gracias. 네,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콜롬비아 하면 워낙 커피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나 파이스탄 방송 카페.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콜롬비아 커피를 좋아하는데 오늘 이제 시그니처 커피, 창작 커피를 만들 때 콜롬비아 커피 어떤 특색을 이용해서 만들 건지 잠깐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De acuerdo. Creo que este es un país que consume muy buen café colombiano. Eso me hace pues orgulloso de representar no solo a una compañía, sino también a cientos de caficultores. Son 560 mil familias las que trabajan para estar cada día dando un buen producto colombiano y que ellos lo puedan degustar. 일단 콜롬비아 자체가 워낙 원두로도 유명한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콜롬비아의 원두가 유명하다는 거 알듯이 그에 걸맞는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보겠다고 합니다. 네, 세계적인 바리스타를 모시고 함께하는 우리 이번 ABWG 2013 콜롬비아 선수의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선수의 경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롬비아의 로날드 바레로 선수였습니다. 네, 파이널 경기 두 번째로 지금 경연을 하게 됐는데요. 심사위원이 들어오시면
경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카페콜 SA 소속 콜롬비아 로날드 바레로 선수 두 번째 스테이션에서 파이널 경기를 곧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연 시간은 25분 동안 주어지겠고요. 네, 심세연이 입장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Hello. Hello. Hola. Gracias. Gracias. 안녕하세요. Hola. Hola.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Ronald Valero. My name is Ronald Valero. ¿Cómo están? Yo quiero darles una experiencia y contarles un poco de lo que no les conté anteriormente. Yo pude estar en todo el proceso de este café o el café que vamos a trabajar acá. La finca me queda aproximadamente a 3 horas y media de donde yo vivo, así que yo pude ir y encontrarme pues con todo lo que abarca, para las condiciones que abarca esta finca para que me dé este café que estoy trabajando el día de hoy. Esta finca se ubica en el sur de Tolima. El Tolima está más o menos de la mitad hacia el sur de Colombia. Allí la finca se llama Villa Noreña. Está a 1650 metros sobre el nivel del mar, con unas condiciones de temperatura entre los 22 y 24 grados centígrados. Entonces, lo particular que tiene esta finca es que hay mucha nubosidad, ¿sí? Al haber mucha nubosidad, la radiación solar es poca. Entonces, el grano empieza a desarrollar lentamente los azúcares y los ácidos. Eso hace que el café sea más dulce y de los derivados de ceniza volcánica que tienen estos suelos me van a aportar al café notas a frutos rojos, ¿de acuerdo? Voy a iniciar con parte de la bebida diseñada, para lo cual voy a tostar unas nueces. Voy a tostar marañones, macadamias y voy a usar almendras. Muy bien. Lo que voy a iniciar, o lo que quiero darles a presentar por primera, va a ser los capuchinos. Vamos a sentir el dulce natural de la leche. Tuve la oportunidad de probar leches coreanas, o bueno, que se venden en el mercado de Corea, y encontré una orgánica, la cual le va a dar dulce, una nota a caramelo y un residual a chocolate, yes, aftertaste chocolate, y mucha dulzura. Voy a prepararlo, ya estoy listo. Primero por las damas. Que no haya problema.
This could be perfect, yeah. But we won't know unless we try. I know you're nervous, so just sit back and let me try. Tonight we'll just get drunk, disturb the peace. Find your hands all over me. Ya estoy con los diseños. Café ha tenido un proceso de fermentación aproximadamente de 14 horas y lo particular es que no lo hacen con agua. Es un café 100% lavado como todos los cafés de Colombia. Es retirar las almendras y voy a aprovechar la temperatura que tiene la máquina. Y voy a tostar café. Hacer un ejercicio acá rápidamente todos. Quiero que por favor cada uno me ayude a destapar la leche. Yo les indico cómo, de esta forma. Quiero que escuchen un poco ese choque térmico que va a hacer las nueces con esa leche. Para que aromatice un poco más la mesa de nuez. Muy bien. Ahora voy a preparar los expresos. En los expresos, este café se caracteriza, o todos los cafés de Colombia se caracterizan porque son muy dulces.
Ese café va a generar una dulzura. Vamos a tener una sensación de frutos rojos muy similar a las moras. Strawberry, blackberry y un residual aftertaste va a ser muy similar a las nueces y a caramelo. Entonces, lo particular o lo que quiero que hagan ustedes es que vamos a tomar el aroma de dos formas. Lo vamos a hacer primero poniendo la nariz acá y segundo acá. Aquí vamos a percibir aromas más dulces y aquí vamos a sentir ya más esa nota a chocolate sutil que tiene el café. ¿De acuerdo? Ya les indico cómo no la tomamos. Perciban el aroma como les mencioné. Ahora quiero que tomen un sorbo, donde, y quiero que lo tengan en la boca, que no lo pasen. Vamos a sentir esa dulzura de fruta. Ahora sí lo pasamos. Ahora tomen un segundo sorbo, donde van a sentir ya más redondo, o vamos a sentir ya el balance y un residual dulce en el aftertaste. Muy bien. Quiero contarles un poco del tema de la bebida diseñada, que voy a trabajar con Monin mientras que preparo en simultánea la otra. Para la bebida Monin, lo que voy a hacer es utilizar un poco de manzana. Voy a utilizar amaretto y voy a hacer un dripper frío con estos dos saborizantes. Para eso pues voy a realizar la infusión del café. La música. Lo que voy a hacer va a ser una preinfusión. Voy a resaltar acá, va a ser la dulzura, la nota a fruta que tiene y una nota sutil a nuez. Voy a hacer un sifón con otro saborizante, que va a ser con un poco de limón y con macadamia. ¿Bueno?
a dejar que extraiga un poco y voy a seguir con la otra bebida y cenar. En este punto, cuando yo estaba entrenando para el campeonato en Colombia, me di cuenta que antes de que crepite el café, huele como a miel, como a caramelo. Entonces, hay muchas competencias donde han hecho infusiones de café verde, cáscara de café, han hecho muchas infusiones, pero nunca han hecho una infusión con este café así, antes de que sea completamente tostado. Lo que quiero, o lo que voy a hacer a continuación, es agregarles un poco de ese café. Quiero que por favor cojan la leche y se la agreguen toda sobre el café. Y quiero que escuchen nuevamente ese choque térmico o la caramelización que tiene. Muy bien. Muy bien. De acuerdo. Ahora voy a preparar los expresos y ya estoy con ustedes. I used to look into my father's eyes. In a happy home, I was a king, I had a golden throne. Those days are gone, now the memories on the wall. I hear the songs from the places where I was born. Upon a hill across the blue lake, that's where I had my first heartbreak. I still remember how it all changed. My father said, don't you worry, child. See, heaven's got a plan for you. Don't you worry now. Muy bien. Entonces, lo que voy a hacer a continuación es retirar el canasto. Y quiero que por favor cojan esta taza, que la cojan ellos. En Colombia es muy famoso desayunar con chocolate. Entonces, agreguen por favor la leche sobre ese café y se van a dar cuenta que va a desprender un aroma a chocolate que me recordó mucho los desayunos en Colombia. Por favor, percíbanlo sin mover la copa. No es cierto. Tomen un primer sorbo. El primer sorbo va a ser a café. El segundo sorbo, sí vamos a moverla. Vamos a sentir dulzura, nota a chocolate y un residual a nueces. Muy interesante. Bueno. Dearly beloved, if this love only exists in my dreams, don't wake me up. Too much light in this window,
don't wake me up. Only coffee, no sugar inside my cup. If I wake and you're here still, give me a kiss. I wasn't finished dreaming about your lips. Don't wake me up. Don't wake me up. Don't wake me up. Don't wake me up. Don't wake me. Don't wake me up. Muy bien. Voy a usar los expresos y los voy a utilizar en el sifón. Voy a generar una especie de crema del expreso. Y acá lo que voy a hacer a continuación, lo que quiero hacer, voy a agregar un poco de hielo a las copas. Pasa esto, hasta agregar un poco de del sifón. Quiero que por favor lo agiten, lo aireen un poco para que se refrigere un poco más y perciban ese aroma, que va a ser un aroma a fruta. Nos va a inspirar frescura. Automáticamente lo olemos, nos va a dar frescura. Y ahora quiero que agreguemos el expreso. El expreso le va a dar cuerpo por la crema que hice el expreso. Vamos a agregar la crema al expreso, eso nos va a dar cuerpo, nos va a dar intensidad de café y a la vez nos va a dar una nota a nuez, que es algo que quería resaltar en toda la presentación. La máquina limpia. Vamos a mirar. Perform for a princess, but tonight I can make it my queen and make love to you endless. It's insane the way the name growing, money keep flowing, hustlers moving silent, so I'm tiptoeing, so keep blowing. I got it locked up like Lindsay Lohan. Put it on my life, baby. I'm gonna give you a ride. Con esta presentación lo que quería decirles es: esto es Colombia. Bienvenidos a Colombia. Gente amable, pujante y obviamente que ama el café. Disfruta el café y obviamente no solo lo disfrutan, también se los quiere dar a que ustedes lo disfruten. Muchas gracias. Anio Haseo, Gamsamida, tiempo. Sí, el
매치 2013 2번 참가자, 오늘 파이널 2번 참가자 로날드 바레로 콜롬비아 선수가 이제 막 경연을 마쳤습니다. 와, 이렇게 콜롬비아 선수가 나오면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경연 대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프로카 백골 SA 소속 콜롬비아 로날드 바레로 선수가 방금 파이널 경기를 마쳤습니다. 잠시 심사위원들이 자리를 떠나시면 인터뷰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날드 선수 잠깐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본선 경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선수가 나오면요 다 함께 이렇게 박수 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Quería venir a esto, a gozármela, a que se den cuenta que en Colombia siempre vamos a estar con una sonrisa para las personas que quieran ir. 한국에서는 이렇게 커피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이고 또 자기는 이제 커피를 이제 만드는 나라에서 왔고 커피의 원산지에서 왔기 때문에 그 콜롬비아 커피의 그 미소를 가지고 올 수 한국에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와. 콜롬비아에서 가져온 이 멋진 살인 미소로 경연 대회를 뜨겁게 달궈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콜롬비아 하면 정말 유명한 커피 원산지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유명하고 또 실력 있는 바리스타와 함께 대회를 진행하게 돼서 정말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바리스타를 꿈꾸고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그리고 미래의 바리스타 분들에게 콜롬비아 바리스타로서 어떤 좋은 말씀 해주실 게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무이 bien. Creo que ser barista, un ejemplo, vamos a hacer una diferencia entre un barista de un país productor a un barista de un país no productor, que es lo que nos pasa tanto Colombia como Corea. 일단 먼저 그 바리스타가 되기 전에 있어서 그 커피를 만드는 지역인지 아니면 그 지역이 아닌지에 따라 먼저 차이가 있다고 그런 말을 먼저 합니다. Nosotros podemos ir a la finca, estar muy cerca del caficultor, conocer desde la planta cómo crece la planta, qué condiciones rodean los cultivos de café en Colombia. 일단 콜롬비아에서는 아주 가까운 지역에 커피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가서 자기가 커피에 대해서 배우고 재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ntonces eso hace que ya el feeling, la unión entre la persona y el café sea mucho más grande. 그리고 이때 이런 그런 지역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콜롬비아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바리스타가 될 수 있는 좋은 환경 요건이 주어지지만 이제 아무래도 한국인들도 이런 아주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한국 바리스타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Y lo que nosotros admiramos mucho de los baristas, un ejemplo. No sé si lo puede hacer Lee Jong-suk, un barista de Corea, que es una gran admiración por la técnica que tiene durante su presentación. 아, 여기서 이제 다른 한국 선수들이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은 이제 이런 배치라든지 그런 것들도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도 여기 이곳에 와서 이제 많은 것을 배워 간다고 하는 그런 감탄을 한다고 합니다. 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용기를 북돋우는 말까지 정말 전문가적인 소견까지 감사합니다. 로날드 선수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좀 이따 시상식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ABWG 2013 오늘 결승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선수까지 경연을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요. 이제 첫 번째 스테이션에서 3번 참가자 박주원 선수가 한국의 엔젤리너스 커피 소속 박주원 선수가 이제 준비 시간을 시작을 했습니다. 15분 동안 준비 시간을 갖겠고요. 바로 경연을 시작하겠습니다.
queen. But out of all of the girls, you're the one for me. Yeah, cause every time I see you, it takes my breath away. Yeah, I can tell you what I'm feeling. It's the greatest love of all. And you keep me standing tall. And you know it's plain to see. You feel the same about me. There'll be struggles in both our lives. Yeah, but we'll make it alright, baby. So if you can. Show it's for real, yeah. If you ever felt the way I feel, yeah, then you know, then you know. It's a beautiful night, we're looking for something dumb to do. Hey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Is it the look in your eyes, or is it this dancing juice? Who cares,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Well, I know this little chapel on the boulevard. It's a beautiful night.
let's just wonder if we wake up and you wanna break up, that's cool. No, I won't blame you. It was fun. (2013) 엔젤리나스 바리스타 월드 그랑프리 오늘 파이널, 아주 결승 리그입니다. 오늘 선배님 선수가 올라왔고요. 지금 3번 참가자 박주원 선수, 한국의 엔젤리나스 커피 소속 박주원 선수가 이제 막 준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네, 선배님 파이널리스트 중에서 4명이 한국 선수고요. 2명이 해외 참가 선수입니다. 자, 앞에 두 명의 선수가 오늘 결승 대회를 마쳤고요. 이제 세 번째 선수, 한국의 엔젤리너스 커피 소속 박주원 선수가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연 시작하기 전에 잠시 인터뷰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주원 선수 결승에 올라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차분하게 저희 경연을 잘 해주셨는데 오늘 결승전에 임하는 마음 궁금합니다. 한 줄 말고 두 줄 이상으로 얘기해 주세요. 최대한 즐기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네, 재밌게 하고 싶습니다. 네, 즐기면서 재밌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기 PR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드릴게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요즘 자기 PR 시대입니다. 다른 바리스타, 물론 다른 바리스타들도 정말 다 뛰어나죠. 내가 조금 더 특별한 점이 있다. 나는 이 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다른 바리스타보다는 좀 강하다. 그런 점이 있을까요? 나만의 어떤 주특기라고 할 수 있죠? 네, 어려운 질문인가요? 어렵네요. 네? 어려운데요. 어려운 질문. 내가 다른 바리스타보다는 좀 더 어리고 더 예쁘다. 더 섬세하다. 뭐. 네. 어리고 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 마음이 이제 나오네요. 네. 그런 마음으로 더 아름다운 커피를 만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멋진 경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주원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결승 리그 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 그 어느 때보다도 심사가 힘들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선수가 끝나고 바로 심사위원이 들어올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조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2013 엔젤리너스 바리스타 월드 그랑프리 여러분께 잠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요. 오늘이 세 번째 날입니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예선을 거쳐서 올라온 12명의 준결승자들이 총 12명이었는데요. 경연을 했고요. 총 6명이 한국 선수 그리고 6명이 해외 선수였습니다. 이 12명의 선수 중에 어제 경연을 마치고 오늘 결승전에 올라온 6명의 선수가 가려졌습니다. 4명이 한국 선수고요. 2명이 바로 해외 선수입니다. 정말 루마니아, 인도네시아, 케냐, 콜롬비아 등 세계 유명 바리스타와 함께하는 ABWG. 2008년부터 엔젤리너스가 바리스타 대회를 계속해서 개최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해외 참가자들을 모시고 더 실력 있는 그런 바리스타 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롯데리아 엔젤리너스가 주최하고 많은 협찬사들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제가 협찬사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공식 머신의 라신발리, 여기 보시면 라신발리를 지원해주신 롯데기공이 있고요. 공식 실업 모닝을 지원해주신 주식회사 BNP코리아, 롯데푸드, 주식회사 HLI가 있습니다. 네, 경연 25분 동안에는요. 25분 동안에는 우리 바리스타가 총 16잔의 커피를 만들게 됩니다. 에스프레소 4잔. 그리고 카푸치노 4잔, 그리고 공식 시럽
모닌이 들어가 있는 창작 음료 4잔, 그리고 자유 재료로 만든 창작 음료 총 4잔, 해서 16잔을 25분 동안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감각 평가를 하는 심사위원이 4분이기 때문에 음료를 4잔씩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청결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인 이런 환경을 체크하는 테크니컬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드 저지까지 해서 총 7명의 심사위원이 우리 바리스타의 대회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위원이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많은 협찬사들도 있지만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을 또 협찬해 주신 TGIF, 엔젤리너스 커피, 롯데리아, 크리스피 도넛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많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심사위원을 잠깐 기다리는 동안 아주 짧은 퀴즈 하나 내볼까요?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모두 다 질문에 대한 퀴즈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조금만 집중해 주셨던 분은 아주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BWG 2013에는 많은 후원사가 있다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 후원사 중에서요, 자, 공식 머신을 지원해 주신 롯데기공이 있는데요. 이 공식 머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구호를 말씀을 안 드렸군요. 자, 구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엔젤이라고 외쳐주신 분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젤이라고 외쳐주세요. 자, 공식 머신을 지원해 주신 롯데기공, 이 공식 머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제일 뒤에 있는 남자분께 기회를 드릴게요. 제일 먼저 손 들으셨어요. 네, 본인 맞습니다. 라신발리 정답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젤리너스 커피 상품권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아빠예요. 얼른 가져가세요. 축하드립니다. 엔젤리너스 커피 쿠폰이 두 장이 들어있는데요. 맛있는 커피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구호 잊지 마세요. 엔젤이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ABWG는요, 주식회사 롯데리아 엔젤리너스가 주최를 했습니다. 이 협찬사 문제 하나 더 드릴까요? 자, 공식 시럽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안 들려요. 구호가 안 들려요. 엔젤! 다시 한 번. 모, 닌, 정답입니다. 모, 닌이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모, 닌 정확히 맞춰주셨어요. 자, 롯데리아 햄버거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차분하게 잘 맞춰주고 계십니다. 좀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목소리를 낮추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 ABWG는요, 올해 몇 회일까요? 몇 회인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자, 엔젤리너스 바리스타 월드 그랑프리, 올해가 좀 더 특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해외 참가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올해가 해외 참가자들이 참가한 대회가 첫 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3 ABWG는 올해 몇 회일까요? 아, 받으셨잖아요. 안 받으신 분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1회 정답입니다. 해외 선수들을 모시고 하는 대회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라고까지도 말씀드렸는데, 네, 엔젤리너스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엔젤리너스 바리스타 대회는요 2008년부터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올해부터는 이름이 엔젤리너스 바리스타 월드 그랑프리로 바뀌면서, 그래서 ABWG로 바뀌면서 첫 회로, 처음으로 해외 참가자를 모시고 같이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바리스타 대회, 국내 바리스타 대회에서 해외 참가자를 모시고 해외 유명 바리스타를 초대해서 이렇게 대회를 한 게 처음이라고 들었거든요. 수준도 높아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계의 유명한 바리스타의 그런 시연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요.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라고 살짝 더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이틀 동안 세미파이널이 진행이 됐었고 바로 오늘은 파이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널 진행되고 난 후에는 시상식과 폐회식으로 ABWG 2013이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자, 오늘 파이널 대회에 몇 명의 선수가 참가했을까요? 네, 남자분. 상의하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여섯 명? 정답입니다. 축하합니다. 어서 나오세요. 롯데리아 선물권 드리겠습니다. 햄버거 맛있게 드세요. 롯데에서 제공해드립니다. 네,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BWG 2013에는요, 이제 ABWG뿐만이 아니라 바리스타 대회에서는 준비 시간과 그리고 경연 시간이 있습니다. 이 준비 시간과 경연 시간을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여성분께서 제일 먼저. 안 들려요. 크게 준비 시간. 제가 저분께 기회를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15분. 경연 시간은? 25분? 20분? 손으로 알려주세요. 몇 분? 10분? 20분? 네, 안 됩니다. 안 돼요. 한 번에 맞춰주셔야 돼요. 자, 여성분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크게 외쳐주세요. 15분? 경연 시간 25분? 정답입니다. 나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자, 롯데리아 선물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제를 좀 어렵게 내볼까요? 그리고 상품권을 두 개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객관식 퀴즈인데요. 오늘만 오셨던 분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제 그제 한 번이라도 오셨던 분은 좀 쉽게 맞출 수가 있을 텐데. 자, 롯데리아 상품권하고요, 크리스피 도넛 두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회에 해외 참가자, 해외 선수들이 참가를 했는데요. 이 선수들의 국가를 나열한 것 중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는 몇 번일까요?가 문제입니다. 아, 이번에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을지. 자, 문제 나갑니다. 자, 아는 나라를, 참가하지 않은 나라를 맞춰주시면 돼요. 1번 케냐, 2번 엘살바도르, 3번 루마니아, 4번 일본. 앞에 분, 제 얼굴을 보고 답을 잊어버리셨어요. 자, 정답은 넘어가겠습니다. 엔젤, 4번 일본 정답입니다. 자, 제가 두 장을 걸었죠. 축하드립니다. 크리스피 도넛과 롯데리아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선수가 안 왔어요. 루마니아와 엘살바도르 선수는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차분하게 문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려운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자, 커피에 대한 문제입니다. 에스프레소 추출을 할 때요, 이 표면에 생기는 젓갈색의 조밀한 거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손은 먼저 들었지만 엔젤이라고 못 들었어요. 남자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크레마, 어제 오셨나요? 어제 온 것 같은데, 선물 받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입니다. 엔젤리언스 커피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날씨가 굉장히 추웠다고 들었어요. 영하권까지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따뜻한 커피 향을 맡으시면서
카페쇼에서 또 ABWG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본 대회는요, abwg.show.kr 그리고 엔젤리너스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도 나올 수 있어요.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한 미소로. 자,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두 장을 걸어볼게요. 신메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TGIF 하나 걸어볼까요? TGIF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들어있습니다. TGIF하고요 크리스피 도넛 두 개 걸어보겠습니다. 자, 구호 잊지 마세요. 손 들어도 제가 못 들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 계신 분은 소리를 좀 크게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엔젤이라고 외쳐주세요. 자,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젤리너스 커피는요, 여성들이 좋아하는 티라미수 케이크를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신제품을 출시했는데요. 이 음료의 제목은,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여성들이 좋아하는 이런 케이크를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스마트폰 지금 막 검색하고 계시죠? 자, 이 음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TGIF 엔젤 뒤에 계신 분 크게 외쳐주세요. 정답. 카페 티라미슈 정답입니다. 어서 나오세요. 역시 학생인 것 같은데요. 어머, 너무 흥분해서 핸드폰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자,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오신 누구세요? 자, 이쪽을 보시고. 네, 학생이라 역시 손이 빨라요. 자, 어떻게 스마트폰 그렇게 빨리 검색할 수 있었는지 노하우를 여러분께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냥 검색했어요. 검색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어요? 깔아놓고. 네, 역시 빠릅니다. 핸드폰 검색창 빨리 검색창을 다운로드 받아서 빨리 검색할 수 있었다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디 학교에서 온 누구?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 오늘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에서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선물 TGIF하고 크리스피 도넛 선물로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축하합니다. 여러분 잔잔하게 박수 좀 쳐주세요. 자기가 못 받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선물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오늘 폐회식까지 해서 저희가 선물 이거 다 나눠드릴 계획이에요. 오늘 할당된 만큼 이 정도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퀴즈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퀴즈가 뭐 몇 개 안 되기 때문에요. 3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 2시간만 있으셔도 다 알 수 있어요. 자,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ABWG는요, 주식회사 롯데리아 엔젤리너스가 주최하고 또 많은 협찬사들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엔젤리너스 이 공식 트위터가 있습니다. 이 공식 트위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검색창에 빨리 검색을 하시면. 자,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를 끝으로 대회를 보겠고요. 자, 안 들려요. 구호가 안 들려요. 자, 지금 이게 맞는지 계속 스마트폰으로 보고. 엔젤! 다시 한 번. 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엔젤! 엔젤리너스 타임 정답입니다. 어서 나오세요. 자, 엔젤리너스 커피와 롯데리아 쿠폰 두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젤리너스 공식 트위터의 이름은 엔젤리너스 타임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이것으로 잠시 퀴즈 시간을 마무리를 하겠고요. 이제 잠시 후에 선사위원님들 모시고 3번 참가자 박주원 선수의 경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엔젤리너스 커피 소속 박주원 선수의 경연 잠시 후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잠시만 1분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박주원입니다. 빌리조엘의 아티스트는 내 커피잔 속에 위안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의 커피 한 잔 속에는 여러분과 커피로 대화할 수 있는 소통 한 잔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디 이 시간을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제공드릴 커피는 세 가지로 블렌딩 되었습니다. 먼저 브라질 모지아나 지역 커피로 2차 팝이 일어나기 전에 배출하여 밀크 초콜릿의 단맛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콜롬비아 메데진 지역의 커피입니다. 시티로 로스팅되어 페추리아 아로마와 좋은 바디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산미를 뒷받쳐줄 에티오피아 애가제트 아라모 커피입니다. 1차 팝이 일어나고 바로 배출하여 감귤류의 시트러스향과 자스민의 꽃향이 좋은 커피입니다. 저는 이 커피를 각각 로스팅하여 5대 2대 3으로 블렌딩 후 6일 동안 숙성시켜 깔끔하고 균형감 있는 커피의 맛을 끌어냈습니다. 저의 에스프레소는 튀지 않으며 밝고 풍부한 산미가 특징이며 잘 익은 오렌지의 시트러스향과 부드러운 마우스핀, 미디엄 바디, 그리고 밸런스가 좋은 커피입니다. 그럼 바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트신도 드셔주시면 앞서 말한 오렌지의 시트러스향과 동시에 약간의 카라멜, 브라운 슈가 그리고 깔끔한 단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드신 동안 에스프레소의 향미가 입안에 사라지기 전에 바로 카푸치노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와 동일하게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살균 우유를 선택하였습니다. 커피와의 균형감이 좋으며 우유의 단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고소함이 극대화시켰습니다. 첫 모금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산미와 바닐라, 허니의 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What keeps the planet spinning? The force from the beginning. Love. 입안에서 가득한 커피의 향미와 실키한 질감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She's up all night to the sun. I'm up all night to get sun. She's up all night for good fun. I'm up all night to get lucky. We're up all night to the sun. We're up all night to get sun. We're up all night for good fun. We're up all night to get lu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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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맞게요. 저는 두 가지의 시그니처 음료 중 첫 번째 음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준비해드릴 음료는 샴페인처럼 시원하고 청량감을 느끼실 수 있으며 커피 칵테일을 연상하여 만들었습니다. 시원하게 드실 수 있고 오렌지의 달콤함과 민트의 상쾌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렌지 시럽을 5ml 잔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얼음은 블렌더에 얼음과 오렌지 시럽 30ml를 넣고 함께 블렌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미와 단맛을 강조하기 위해 니스트 레드로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씩 넣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먼저 한 모금 깊게 드셔주신 후 앞에 있는 스푼으로 완전히 저어서 드셔주시면 됩니다. 오렌지의 상큼함과 커피의 조화로움을 함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신 스푼은 앞에 놓인 잔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Think it's love we're making, but if this is love, then watch me die on you. Maybe you can't hear me, but I feel like screaming when you're near me. Save me from your theories. At the very least, just let me cry. . 깔끔하게 정돈되셨으면 바로 마지막 시그니처 음료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음료는 가장 기본적이고 커피와 잘 어울리는 디저트를 모티브로 하여 만든 음료입니다. 커피와 잘 어울리는 디저트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치즈케이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준비해드린 음료는 치즈케이크와 에스프레소가 한 잔에 담긴 음료로 치즈의 고소하고 매끄러운 질감과 함께 커피의 초콜릿한 향과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즈크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크림치즈 50g과 부드러운 질감을 위한 우유 100ml를 가볍게 혼합한 후 휘핑기에 휘핑크림 130ml와 함께 휘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림치즈는 크리머 원료로 한 숙성시키지 않은 치즈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매끄러우며 일반 치즈와 달리 짠맛이 덜하고 끝맛이 고소합니다. 이 크림치즈를 한 번 더 크림화시켜 더욱더 부드럽고 달콤함이 입안을 감쌀 것입니다. 상큼함을 더해줄 레몬에 스퀴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었으니 에스프레소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에스프레소는 달콤함을 더하기 위해 초콜릿 시럽 20ml와 함께 쉐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담고 초콜릿한 향을 더하기 위해 카카오 파우더로 완전히 덮어주는 크림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단순한 커피 한 잔뿐만 아니라 소중한 사람과 소중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마지막 시그니처 음료 드셔주신 후 그 따뜻한 마음을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크림의 상큼함을 더해주기 위해 레몬즙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시는 방법은 먼저 치즈케이크를 베어 물드 가볍게 크림만 한 소량 부셔주신 후 남아있는 잔에 담긴 에스프레소 크림을 쭉 들이켜 주시면 됩니다. 저의 음료는 첫 모금에서 느껴질 수 있는 레몬의 상큼한 산미와 고소한 치즈크림 그리고 초콜릿이한 달콤한 커피의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하며 오늘 여러분과 커피로 소통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이상 바리스타 박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BWG 2013 세 번째 참가자 박주원 선수, 오늘 파이널 경기 세 번째 선수 박주원 선수까지 경연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조금 긴장한 것도 같았지만 아주 자신있게 잘 해주셨습니다. 프레젠테이션도 정말 자신감 있게 잘 해주셨고요. 박주원 선수 보내기 전에 잠시 인터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주원 선수 긴장했나요? 어떻게 잘 맞으신 것 같으세요? 아, 네, 시간이 갑자기 촉박해져서 급하게 마무리하느라 좀 당황했습니다. 네, 약간 손을 떠는 모습을 봤는데 네. 30초 남겨놓고 그래도 시간 맞춰서 잘 끝내주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말 숙련대 바리스타라고 해도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바로 앞에서 보면서 시간도 촉박하고 또 이렇게 창작한 음료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특히나 마지막에 그 레몬 시럽이 들어간 네. 상큼한 그 시그니처 드링크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는데 오늘 어떻게 좋은 결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어제 4위로 들어왔는데 네네. 3등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말씀이십니다. 네, 박주원 선수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ABWG 2014 오늘 파이널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6명의 선수가 파이널에 들어왔는데요. 지금까지 3명의 선수의 경연을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1시 30분부터 다시 경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수 한 분과 그리고 한국 선수 두 명이 남아 있습니다. 잠시 후에 1시 반부터 ABWG 2013 경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es, I can.